자꾸 투표하자 투표하자 하는데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투표를 하지 빡치게 투표하자고 강요 마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적었던 웹툰 작가 기한 84의 트위터 글이다. 해당 글은 동료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야이 무식한 놈아라는 댓글을 비롯해 많은 그리폰들의 질타를 받았고 기한 84는 이어 민주주의의 온실 속에서 권리의 소중함을 몰랐다며 투표하러 가야겠다고 사과했다. 84가 언급한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 상황은 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호민이 이를 두고 무식한 놈이라고 비판한 사과일은 무엇일까?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강요에 의한 투표가 아닌 선택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가 그 종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자. 무투표와 무효표의 차이. 후보가 모두 싫어서 무효표를 던지는 사람과 출마 후보가 모두 싫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케이투의 예쁜 작가 김옥현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투표와 무효표의 차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업로드했다. 해당 만화는 현재까지도 회전이며 투표의 권리를 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경각심이 일깨워진다. 무효표란 투표에 참가해서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투표소에 가서 아무도 뽑지 않은 백지 투표지 혹은 다수 후보의 이름의 도장을 찍은 투표지 등 유효하지 않은 투표지를 제출하여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했다는 행위 자체가 투표인을 반영됨으로 또한 유권자로서 대선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투표란 말 그대로 투표소 자체에 가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투표를 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인상은 투표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시선은 다음 글인과 같다. 결국 무효표를 던져서라도 의사를 표현하는 유권자들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당에게 맞춤형 경선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은 정책 결정 및 집행자들에겐 신경 써도 되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2030 여성들마저 사표가 되더라도 다른 후보를 뽑겠다며 타 후보들을 지지하게 된 현상 또한 이러한 의사표현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옥현 작가는 해당 웹툰과 함께 국회의원들은 투표율의 집계되는 체계도는 잘 보이려 없다지만 투표소의 발조차 들이지 않는 측은 외면한다고 덧붙였다. 36.6%의 사전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대선 무투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문혜중 기자, 포프커리어의 팀의 1.com